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집은 조금 비가 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게임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추리력이 좀 필요하고요. 지리 감각도 필요하고. 예. 가족과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우선점이 만점이고요. 지금 오늘은 640명이 도전을 했네요. 자, 저는 2만 점만 넘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불가능하고요. 15,000 점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3분 내에 장소를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3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딜까요? 예쁜 꽃이 피어 있고요. 보아하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면 미국은 아니, 아 저기 영국은 아니고요. 미국도 아닌 것 같네요. 도로 표지판이 좀 있어야 뭔가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표지판이네요. 어딜까요? 가면서 보자 봅시다. 코레고 바나날. 뭐라고? 어느 나라 말일까요? 코레고? 킬로미터 단위로 돼 있고. 처음 들어보는 언어, 지방의 언어인 것 같고요. 포스토코브. 포스토? 코브, 포르투갈인가? 이탈리아어 같기도 하고, 라틴어 같죠? 라틴어가 아니라, 그 뭐지? 이탈리아나 이런데? 1분 32초. 야, 이거 목책이 무슨 이렇게, 진짜, 나무로 이렇게 돼 있네요. 어딜까? 브라질? 사실 같진 않은데. 소가 있고요. 아, 남미인가? 아르헨티나 같은 데인가? 그죠. 구벨라? 고벨라. 고베이아. 고베이아. 55초밖에 안 남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 저기 보면 무슨 관악구 같은 것도 보이는 거, 아르헨티나로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이런데, 좀 약간, 코르도바? 이런데? 아이, 뭘, 맞았다. 아르헨티나 아니라 파라과이였네요. 997, 브라질. 브라질인 것 같기도 했는데, 약간 남미였네요. 유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997포인트. 자, 다음 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여기는 유럽인 것 같죠? Turn right. 세븐일레븐도 있네. 가만있어 봐.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 저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근데 일본 거 아닌가? 페트로 카나다, 캐나다다, 캐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딱 좋죠. 아, 캐나다구나. 한땅안 씻으니까. 아, 무슨 센터. 시 매드 스튜디오? 아트 갤러리? 가면서 봐. 여기다 있다. 오코. 뭐라고 써있지? 오코톡스? 어디야, 여기가? 캐나다인 것 같고요, 여러분. 캐나다인 것 같고. 캐나다 또 워낙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근데 영어를 쓰니까, 여러분, 영어권 쓰는 데가 어딘가요? 토론토 같은 데 영어 쓰나? 그죠? South Break Center. 영어를 쓰는데. 프랑스어 쓰는 데가 있고, 영어 쓰는 데가 있죠. 그죠? 캐나다는. 아, 모르겠다. 캐나다도 워낙 넓으니까.
스파. 피자, 피자 가게도 있고. 야, 캐나다도 깨끗하네요, 그쵸? 아기자기하네, 생각보다. 우왕. 시간이 1분 정도 되면 이제 지도를 슬슬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캐나다에 어딜까? 여러분, 캐나다에 어디에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 너무 크다. 온타리오? 퀘벡? 퀘벡이 그거 쓰나요? 몬트리올 이런 데는 그거 쓰죠. 아, 너무 넓어서 이거 뭐 어디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토론토 외곽 근처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데 한번 찍어볼까? 아, 여러분, 2000km나 떨어져 있어요. 같은 캐나다라 하더라도 캘거리라는 데 있네요. 와, 이걸 어떻게 맞춰? 아이고, 여기네. 오코톡스. 아까 전에 있었네. 아이고, 창피하네요. 자, 다음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이렇게 점수가 안 좋겠는데?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도 안 좋겠네, 이거. 그래서 봅시다. 이건 뭐라고 써있습니까? 어, 이거는 남미인 것 같죠? 딱 보니까. 그쵸? 남미. 스페인어인 것 같고요. 저쪽에 나와있지 않을까? 빨리 표지판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국가 정보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봅시다. 페니스 디스티프타치오 데 카스텔리오 파트론 카스텔론 카스텔론 페니스 콜라 쿠스타 아자 아자하르 아자카 발렌시아나? 커뮤니타트 발렌시아나, 발렌시아. 스페인인 것 같죠? 여러분, 스페인, 스페인에. 코스타 아자하르라는데. 여러분, 그냥 그걸 찾아봅시다. 지도를 보고서 찾는 게 낫겠습니다. 코스타니까 해안인 것 같죠? 아자하르, 코스타. 그러면 스페인이면 이쪽이겠네. 하구나. 발렌시아, 여기다. 이게 아자하르. 시라, 칸디아, 데니아, 아자하르, 발, 코스타, 코스타, 알시라, 아자하르, 자비에, 베니드로, 알리칸테, 엘체, 산타폴라. 여러분, 발렌시아 오렌지가 유명한 지방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가면 찍어볼게. 야, 오, 여러분, 하하하하, 봤죠? 여러분, 4600. 저의 이 놀라운 추리력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아자하르라는 데인가 보다. 해연. 아, 페니스콜라 캐슬. 여기 있네. 페니스콜라, 아까 전에. 페니스콜라 성. 카스티오,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와, 여기, 아름답다. 한번 가보고 싶다. 스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4라운드입니다. 어? 여기는 어디야? 오, 딱 보아하니 벌써 핀란드나 스웨덴 분위기. 여러분, 이렇게 완만하죠? 이렇게 계곡이 이거 빙하에 깎인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약간,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걸? 피오르드라고 하나요? 그러나요? 피오르드? 오, 나무로 되어 있는 마국간 같은 거. 외양간, 이런 거. 하, 이 꽃 장식한 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그쵸? 꽃을 사랑하는 나라의 국민 치고, 이게 진짜 문명국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문명국들은 말이죠.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해놔요. 화려하지도 않고요. 아주 예쁘게, 소박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놔요. 예? 그런 나라들이 몇이 있습니다. 예쁘게 자기 집을 깨끗이 치우고, 자기 주변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는 지금 노르웨이,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아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영국도
정원 같은 거 예쁘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예쁘게 해놓고 있습니다. 딱그 사람 시민 정신의 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 시간 지금 제가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너무 예쁜 피오르드가 있는 스웨덴 지방인 것 같고요. 노르웨이일 수도 있고 스웨덴일 수도 있는데 한 이쯤으로 찍어볼까요? 노르웨이였네요. 3256점. 비슷했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지금 몇 점이야? 9593점밖에 안 되네. 15000점은 못 넘네요. 아, 저쪽에 표지판이 있죠? 봐, 여기는, 와, 여기는 좀 약간 북쪽 지방인 침엽수가 많네요. 그쵸? 쭉쭉 뻗은 침엽수가 많고, 가을인 것 같고요. 와, 이거 뭐야? 포르투갈 아닌가 여기? 라펭토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이거 봐도 모르겠습니다. 나르블로이. 여기 약간 여러분. 침엽수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속옷법으로 해야 돼요. 침엽수가 있고, 그러니까, 남쪽 지방, 열대 지방은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지금, 라피라는 데가 있고, 템페레, 라우마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다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언어가? 이게 핀족의 언어가, 피너가, 핀란드 언어가 약간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더라고요. 약간, 고대 라틴어 같기도 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 스탄파레레라는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빨리 지금 가봅시다. 핀란드이고 탐페레라는데 탐페레 핀란드 쪽에 있을 것 같아요. 핀란드가 너무 핀란드 넓었거든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수원의 시키 필카서 반대 여기는 탐페레로 가는 길인데 100 25번 도로 노키아가 여기네요. 여러분 노키아 그 유명한 노키아가 여기입니다. 탐페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어디쯤인가? 아니, 그냥 탐페레로 찍읍시다. 여러분 시간 탐페레인 것 같고 헤르미야 어떤 길이야 이거 핑크라 헌키아 바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찍었고 네 이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네. 그래도 110km 떨어져 있네.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그래도 뭐 4645점이니까 한 13000점 나왔겠네요. 아 이거 별로 못 받았겠다. 그래서 나라는 다 맞췄는데 나라는 대부분 맞췄는데 14000 이거 100등 안에도 못 들겠는데요. 뭐 성적이 중요하다기보다 재밌게 즐겼으면 됐으니까요.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만 좀 확인해 볼까요? 에이 뭐 53.8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사람 좀 이상하죠 저런 건 그죠? 거기서 봐 내가 거기서 봐 640명 아까 참석했으니까 얘를 2만 점 넘으면 30등 안에 들 수 있겠다 그죠? 와 60등 안에도 못해 상위 10% 안에도 못되네. 그래도 100등 안에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100등 안에도 못 드네. 야, 이럴수가. 아, 100등 안에 들겠다. 92. 아, 맞다. 97등 했습니다. 600등. 아, 치욕입니다. 치욕. 더 잘할 수 있는데.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